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렉스 일렉트릭이고요. 오늘 종가는 일단 1.79%. 뭐 캔들만 보면은 오늘 변동폭 자체는 아래쪽으로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를 좀잘 막아주고 끝내긴 했거든요. 확실히 지금은 일단 트럼프 이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,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견조하다. 잘 버티고 있다.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, 안 좋은 쪽으로 크게 받고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기술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죠. 그래서 뭐 시장 자체의 흐름은 굉장히 좀안 좋긴 합니다.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그동안 뭐 전고점을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한 번에 이 가격,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겠죠. HD 현대일렉트릭 아래쪽으로 추세가 약간 좀 깨졌습니다. 현대일렉트릭은 30만 원을 지켜줘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뭐 오늘 같은 시장에 약간의 그 예외를 두긴 해야죠.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고요. LS도 일단은 흐름을 따라오진 못했죠. 뒷구간에 반등을 주긴 했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거. 이러면 얘는 지금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세의 흐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,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견조함을 보여주고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단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좀 가격 대응을 할 건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. 시장보다 굉장히 또 주가가 잘 버티고 하기 때문에, 아, 더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지금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둘 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, 여기에다가 좀더 포커스를 맞추긴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뭐 성장이 뭐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실적이 좀더 늘어나는 그 움직임이 나와도 주가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쪽그 수익을 내기 편한 포지션으로 중간중간 자금을 또 이동하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정말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19만원, 20만원. 네, 요 구간. 그 다음에, 아이고, 아래쪽으로 19만 5천원 정도. 네, 요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, 이러면은 이제 LX 일렉트릭은 이 저점 라인들을 깨고 아래쪽. 16만원, 뭐 17만원, 18만원, 요 가격대까지는 하방 움직임을 한번 줄수 있다는 거. 네, 요거는 좀 계속적으로,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외국인 기관 포지션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지만 이전과 같이 강한 매수가 이제는 잘안 들어온다는 거.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.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추세의 전고점 부근, 중요한 가격 라인 이럴 때 결국 누가 강한 매도를 보여줬는지 7월 17일입니다. 외국인들이 15만 주 매도했거든요.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오늘처럼 외국인 매도로 이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는 이 캔들을 기조로 방향을 잡아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수익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챙기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. 지금 시장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음 또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지. 지금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 관점으로는 굉장히 또큰 세일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까지 아래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LX 일렉트릭은 주가가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20만원, 19만 5천원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유지하되 충분히 수익 구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 무료 종목, 무료 체험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. 7월부로 무료 체험이 다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
좀 지루하죠. 다른 종목들은 빠지고 살건 딱히 없고 LS 일렉트릭도 잠깐 좀 지지부진한 주가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좀, 내가 뭘 봐야 될지 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을 겁니다. 이번 주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S 일렉트릭 보고 왔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마지막 체험 같이 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오셔서 단기 매매 위주로 하니까 짧게 짧게 수익 챙기시면서 시장 흐름 좀 잡힐 때까지 시간 보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